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양양주택 골조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마지막 영상은 토대 영상이었는데요. 갑자기 벽이 다 올라와 버렸죠? 양양 현장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제가 하루 당일치기로 출퇴근을 했던 현장이라 제가 현장에 가지 못했던 날은 이렇게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던 날들 동안 촬영한 영상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요. 복수팀이 벽은 이미 다 세워놨고, 이날은 벽에 수직을 맞추고, 천장 장선, 그리고 지붕 석가래를 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지만 합판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속으로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이시는 대각선으로 받쳐놓은 나무들이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가세 나무입니다. 수직 수평을 다 잡아놓은 벽이 흔들리지 않고 합판을 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세에 쓰인 나무들은 나중에 합판을 치고 나면 다시 다 떼가지고 다른 데 씁니다. 아, 좀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얘를 여기다가 딱 대서 보면 수평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쪽 벽도 딱 되면 아주 좋아요. 이 골조 품질은 수직 수평의 핵심입니다. 특히 화장실. 화장실은 타일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타일 붙는 벽이 기울어 있으면 타일 팀이 계속 불평을 하세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는 가세가 다 잡혀 있죠? 여기는 된 겁니다. 여기나 봅시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쪽은 좋네요. 네, 저렇게 헤더를 받치고 있는 스터드를 잭 스터드라고 하는데요. 앞에는 하나였는데 여기는 세 개가 있죠. 저 개수는 창문의 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헤더에도 규격이 있는 것처럼 잭 스터드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세 개가 있죠. 저거를 개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보세요. 스터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창문이 생겨서 7개의 스터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저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또 창문의 위치에 따라서 1층이냐 2층이냐 뭐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미니멈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헤더가 지붕 석가래를 받치게 될 헤더여가지고 무게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로 폭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보시면 4개씩 총 8개의 잭 스터드가 들어갔죠. 네, 방금 올렸던 제작 보호입니다. 나무 세 겹이랑 합판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보호를 만들었고요. 벽에 딱 맞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장 장선에 넣을 나무들을 잘라서 걸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렸던 제작 보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걸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석가를 세워놓은 거 지금 떨어졌습니다. 바람 장난 아니네. 우와, 비행기가 흔들흔들.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비행기가 댐페로 쳐가지고 레벨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쐐기 없이 레벨을 딱 맞췄습니다. 이거 조인발이 전부 다 600 다 붙일까? 자, 천장 장선이 다 걸렸습니다. 지붕이 누르는 하중 때문에 벽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석고보드를 붙여주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다락도 없기 때문에 2x6를 부재로 사용하였고요. 다락을 둘 경우에는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2x8, 2층이 있는 경우는 2x12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무에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저거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나무가 휜 방향에 올라오도록 표시를 해둔 겁니다. 지금 탑 플레이트에 달고 계신 거는 석고 천장 백허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천장 석고를 붙일 때 잘 물리도록 끝부분에 뒷판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석고 좀 더 확실하게 물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약간 튀어나와 있죠. 네, 저기에다가 이제 석고를 피스 나사로 고정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스트롱백입니다. 장선을 힘있게 잡아주는 부재입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원래 장선이 이렇게 잡히면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얘는 좀 약간 짧아가지고 덜한데 이 스팬이 이렇게 길면 얘를 만지면 막 날창날창 해요. 근데 이런 스트롱백 넣어주면은 얘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어우, 바람.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집은 지붕이랑 천장은 제가 했던 현장 중에 제일 짱짱한 집입니다. 석가래도 16간격이고 지붕도 OSB 아니고 합판으로 치고 장선에 스트롱백에 여기 빔도 걸리고 여기 석가래에는 글루램으로 걸리고 과한 감이 없잖아요. 했는데 그래도 뭐 눈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안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막간을 이용해 현장에 사용된 구조목들의 함수율을 측정해 봤습니다. 아, 이제 앵벌이 끝났네. 저 앞집에. 다음으로는 벽에 합판을 붙입니다. 합판 맞추는 선에 먹줄을 튀겨 놓았어요. 이렇게 못 박는 간격도 150mm 간격으로 붙여서 받쳐주고 하판의 내 모서리면은 상에 걸리는 부분보다 더 촘촘하게 못을 박아줘야 되고요. 내 면이 모두 스터드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목조주택 구조 코드에서 요구하는 강도가 확보가 돼요. 옷이 몇 개가 박힌 거야 이게. 바느질을 해놓으셨어. 바느질을. 아, 감사합니다. 아유. 스터드 기둥만 서 있는 벽과 합판까지 붙인 벽은 강도 차이가 큽니다. 합판을 안 붙이면
벽이 좌우로 밀려서 90도 직각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층집인 경우에는 하판을 안 붙이고 지붕 작업할 정도까진 괜찮은데 2층 이상은 반드시 1층에 하판을 붙인 뒤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가세를 충분히 댄 뒤에 2층, 3층 또 뭐 다락, 지붕 위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1층에 하판이 없어서 그 위쪽에 있는 그 나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게 휘거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가끔씩 해외 빌더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 하판을 먼저 박아주었고요. 뭐 가로로 붙이는 거, 세로로 붙이는 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가로로 붙이는 거를 선호합니다. 네, 이렇게 하판까지 걸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 석가래 거는 모습을 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